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게임 중독을 게임 이용 장애라는 명칭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제 게임 이용 장애는 도박 중독과 같이 중독성 행위 장애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은 발암물질을 생산하는 담배 회사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온라인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데 아기가 자꾸 울고 보채 방해된다며 게임 중독으로 게임에 중독돼서 폭력 게임에 중독돼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임 중독 관련 사건. 이 게임 중독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질병 코드를 부여하려고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게임 중독은 공식적으로 정신질환이 아니야. 근데 이걸 이제 병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게임에 중독될 경우 뇌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작동하면서 평소 생활까지 조절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를 인정하는 거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해야 적절한 치료법과 예방책도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지. 보건복지부도 WHO에서 병으로 규정하면 바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야. 근데 말이야, 게임. 이거 우리나라의 자존심이자 생활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 순삭, 득템, 버프, 하드캐리 이런 말 많이 쓰지? 이거 다 원래 게임 용어였어. 게임 용어가 일상 속에 녹아들 만큼 게임 문화는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특히 우리나라는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대략 2,400만 명이야. 심지어 20, 30대는 80%가 넘는 사람이 게임을 즐기고 있어. 게임은 특정 사람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미 보편적인 즐길거리란 거야. 이런 상황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면 게임을 즐기는 많은 사람을 잠재적 환자로 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생긴 거야. 즉, 모든 사람이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닌데도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선 달갈 수 없지. 게임이 질병으로 등록된다면은 저같이 취미로 게임하는 사람한테는 좀 그럴 수 있죠. 주변의 시선도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대로 WHO가 게임 중독을 병으로 인정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하루 3시간 이렇게 제한하는 등 각종 게임 규제가 가능해질 수도 있어. 게임 중독 질병 지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 오락실이나 문방구에서 기계에 동전을 넣고 즐겼던 아케이드 게임. 아케이드 게임은 민첩한 손동작이 매우 중요한데요. 화면은 1990년대에 유행했던 아케이드 슈팅 게임인 블러드 브라더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카발3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게임인데요. 카발3와 같은 슈팅 아케이드 게임은 단추를 누르면서 총을 쏘고 부지런히 조이스틱을 움직이면서 캐릭터를 조종해야 합니다. 아케이드 게임 시절부터 게임의 미션은 대부분 전쟁이었습니다. 총을 쏘는 슈팅 아케이드 게임은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FPS, 즉 1인칭 슈팅 게임 장르로 발전하였는데요. FPS 게임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근접 전투를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FPS 게임 장르를 대표하는 게임은 배틀필드, 콜 오브 듀티 등이 있는데요. 오늘날 FPS 게임은 온라인 게임까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폭력성을 비판할 때 흔히 FPS 게임에서 적을 사살하는 장면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은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RPG, 즉 롤플레잉 게임으로 진화하는데요. RPG는 아케이드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 속 캐릭터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게임 이용자의 분신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과대를 수행하면서 레벨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RPG는 인터넷의 발달로 MMORPG로 진화하게 됩니다. 즉, 개인 PC에서 즐기는 RPG가 아니라 다수의 이용자들이 온라인에 모여 경쟁하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거대 게임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MMORPG를 대표하는 게임은 우리나라 NC소프트에서 개발한 리니지입니다. MMORPG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캐릭터의 수준이 성장한 후에는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리니지와 같은 MMORPG에 과도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게임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습니다. RTS는
실시간 전략 게임 장르인데요. 자원을 채취해서 건물을 짓고 병력을 생산하면서 전쟁을 준비한 후 전쟁을 치르는 게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가 RTS 장르의 고전인데요. RTS 게임은 MMORPG에 비해서 게임 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며 운보다는 실력이 필요하죠. RTS 게임이 흥행하게 된 계기는 워크래프트3의 사용자 맵이었던 도타입니다. 도타는 국내에서 카오스로 알려졌는데요.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RTS 장르인 도타가 흥행하면서 MMORPG와 RTS가 합쳐진 모바라는 게임 장르가 등장하는데요. 모바는 팀 대항 온라인 전략 게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바라는 용어 대신에 스타크래프트의 사용자 맵이었던 AOS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가 대표적인 AOS 장르인데요. 축약해서 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RTS 장르의 특징인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과 MMORPG의 특징인 캐릭터 육성을 모두 반영하여 공성전을 펼치는 전략 액션 게임입니다. 3명 또는 5명이 팀을 이루어 싸우기 때문에 캐릭터의 조합에 따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전략이 경쟁하게 되죠. 이처럼 게임의 장르들은 복잡하게 진화하는 동시에 융합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특정 게임이 RPG, MMORPG, RTS, AOS, FPS 중에서 어느 장르에 속하는지 상호 배타적으로 분류하기 어렵게 되었죠. 비교적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했던 1인칭 슈팅 게임인 FPS 게임 장르도 온라인을 통해 팀을 나누어 싸우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MMORPG, FPS, AOS가 합쳐진 게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게임 장르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융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까닭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전쟁 이야기를 만드는 몰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야기를 읽는 것, 즉 전쟁 소설과 컴퓨터 게임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요? 온라인 컴퓨터 게임이 사람들을 흡입하는 힘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서사적 사고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서사적 사고란 모든 국면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해 나가는 사고인데요. 대부분의 컴퓨터 게임은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전쟁에 참여하는 몰입감을 체험할 수 있죠. 전쟁 소설을 읽는 것과 컴퓨터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쟁 소설은 영웅의 활약을 다룬 전쟁 영웅 소설과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반전 소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쟁 영웅 소설은 근대 이전, 고전 소설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반전 소설은 근대 이후 현대 소설에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고전 소설 중에서 전쟁 영웅을 다룬 소설을 군담 소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존했던 인물들이 등장하는 임진록이 대표적입니다. 임진록은 임진왜란 후에 구전되던 다양한 전설들이 조선 후기의 소설로 집대성된 것입니다. 고전 소설에서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대부분 전쟁 영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없었던 고대에는 영웅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았을까요? 고대에는 서사시 형태로 전쟁 영웅을 찬양하였습니다. 반전 메시지를 담은 전쟁 소설을 흔히 전후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전후문학이란 전쟁 후에 창작된 소설이라는 뜻이지만 모든 전쟁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가리킵니다.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대표적인 반전 소설이죠. 우리 문학사에서는
6.25 전쟁 후에 나타난 소설들을 전후 문학으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최인훈의 광장이 유명한 대표적인 전후 문학이죠. 온라인 컴퓨터 게임의 서사 구조는 고전 소설의 서사 구조와 유사한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온라인 컴퓨터 게임의 캐릭터는 시련을 이겨내면서 힘을 키운 후 결국 적을 무찌르고야 마는 군담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게 되죠. 전쟁 소설을 읽을 때는 주인공인 전쟁 영웅의 활약을 독자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컴퓨터 게임 이용자는 자신이 군담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 직접 적을 무찌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과 독자의 거리는 아무리 가깝게 서술한다고 해도 거리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컴퓨터 게임은 이야기 속 주인공이 바로 독자 자신입니다. 소설은 자신이 그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반면 게임은 자신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그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설과 게임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소설을 군담 소설과 반전 의식을 담은 전후 문학으로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 영화도 전쟁 영웅 영화와 반전 영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쟁 영웅의 활약을 다룬 영화로는 미국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다룬 우리 영화 명량이나 한산, 용의 출연 등이 있습니다. 전쟁 영웅의 활약을 다룬 영화 람보, 코만도는 컴퓨터 게임과 유사한 서사 구조로 제작되었죠. 반전 영화는 반전 소설을 영화로 각색한 작품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다룬 서부 전선 이상 없다와 베트남 전쟁을 다룬 지옥의 묵시록이 대표적입니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는 참호전과 대량 살상 무기인 기관총 때문에 수백만 명이 전사하는 참혹한 실상을 고발한 반전 영화죠. 영화 지옥의 묵시록은 소설 어둠의 심연을 각색한 작품인데요. 군인들의 광기를 비판한 대표적인 반전 영화죠.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은 영화로 각색되면서 이제 전쟁 이야기는 읽으면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소설 원작 없이 바로 창작된 전쟁 영화도 선보이는데요. 전쟁 이야기를 눈으로 보는 것, 즉 전쟁 영화와 컴퓨터 게임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전쟁 소설은 독자가 직접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 영화는 전쟁터의 생생한 장면을 직접 눈앞에 보여주죠. 컴퓨터 게임 역시 전쟁 이야기를 눈앞에 보여주기 때문에 전쟁 영화와 컴퓨터 게임의 시각적인 효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헬기 공중 강습 부대가 죄책감 없이 적을 죽이는 장면은 마치 컴퓨터 게임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죠. 제1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1917은 원 컨티뉴어스 숏 기법으로 관객들에게 FPS 장르 게임 장면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원 컨티뉴어스 숏 기법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음악, 장면 전체를 하나의 롱테이크인 것처럼 주인공을 밀착해서 따라가는 방법인데요. 영화 관객은 마치 게임처럼 전쟁터 한가운데로 있다는 강렬한 몰입감을 체험하게 되죠. 게임과 전쟁 영화가 이렇게 유사하다면 게임과 전쟁 영화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주인공들이 전쟁터에서 겪는 체험을 관찰하면서 공감하게 되죠. 전쟁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번째 시퀀스인 오마하 해변 상륙 장면은 전쟁 영화 역사상 최고의 시퀀스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관객들은 전쟁터 곳곳에 장병들이 쓰러지거나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이용자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 자체를 창작하는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장면을
FPS 게임으로 구현한 경우 게임 이용자는 독일군과 싸우는 미군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독일군과 싸울 수 있습니다. 게임의 서사 구조는 게임 회사에서 결정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의 전개는 게임 이용자의 판단에 따라 각각 다르게 펼쳐지죠. 소설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상상해야 하지만 영화는 제가 직접 시각으로 접하기 때문에 더 생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초라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게임 속에서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전쟁 이야기를 만드는 재미에 빠지다 보면 게임 중독, 즉 게임 과몰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게임 과몰입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요. 게임의 과몰입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과 비슷한 수준임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임 과몰입 현상에 관한 입장은 게임 업체, 게임 이용자, 정신의학회, 학부모가 서로 다른데요. 정부 각 부처 간에도 이견 대립이 커서 정부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이자 문화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지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게임을 사회학으로 규정하고 치료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산업은 편익이 더 클까요? 아니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클까요? 비용 편익 분석이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인 편익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차이가 있는데요. 비용과 편익을 타당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 시점의 화폐가치로 바꾸어야 하는데요. 이를 할인이라고 합니다. 할인 계산은 등비 수열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비용 편익 분석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법은 다양한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삼는 BC법, 즉 편익 비용 비율법입니다. BC법으로 계산한 값이 1보다 크면 사업을 진행해도 좋고요. 1보다 작으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NPV법, 즉 순현재 가치법입니다. NPV법은 미래의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후에 할인한 비용에서 할인한 편익을 뺀 값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NPV법으로 계산한 값이 0보다 크면 사업을 진행해도 좋지만 0보다 작으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IRR법, 즉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IRR법은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계산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데요. BC법으로 계산한 값이 1이 되거나 NPV법으로 계산한 값이 0이 되는 지점의 할인율을 구해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은 얼굴을 맞대고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글을 주고받으면서 천천히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황과 기대승이 천리박 먼 거리를 두고 8년간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단칠정 논쟁 역시 비대면 토론인데요. 지금부터 벽보를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벽보 토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한일고등학교 학생들은 게임 산업을 붕괴시키는 게임 관련 규제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벽보 토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논제에 찬성하는 학생들이 1차 벽보를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찬성 측 학생들은 게임 산업 규제가 결국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사업을 위협하고 게임 중독은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계산을 통해 산출한 근거를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반대 측 학생들은 찬성 측이 붙인 1차 벽보를 읽어보면서 2차 벽보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게임의 폭력성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후
비용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적용 기법과 변수 설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반대측 학생들은 수학 선생님께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변수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한 벽보를 붙였습니다. 찬성 측 학생들은 반대측 벽보에서 주장한 비용 계산의 허점을 지적한 후 게임 산업 규제는 근거가 빈약한 섣부른 판단임을 논파하는 반박 벽보를 붙였습니다. 찬성 측 학생들은 사회적 비용을 부풀린 오류를 지적한 후 게임 산업의 긍정적 측면과 게임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였습니다. 반대측 학생들은 찬성 측에서 붙인 두 번째 벽보를 보면서 열띤 토의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 지적한 비용 편익 분석의 오류가 타당한지 확인하고 상대편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반대측 학생들이 붙인 두 번째 벽보에서는 상대 측에서 게임의 사회적 비용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게임의 교육적인 영향력은 미비하며 궁극적으로 게임은 개인의 공격 성향을 자극하여 사회범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반대팀의 벽보를 분석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벽보를 작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점의 손익을 현재 시점으로 따져보는 것임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찬성 측은 게임 멈춰를 멈추라는 제목으로 무려 5장의 벽보를 붙였습니다. 찬성 측 입장에서는 마지막 벽보이기 때문에 수학적 논거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벽보를 작성하였습니다. 반대 측의 두 번째 벽보에 언급된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반박하였습니다. 이렇게 벽보 토론은 수학적 논거 싸움으로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도 세 번째 마지막 벽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 비용 편익 분석의 수준을 높여 많은 벽보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반대 측도 변수를 신중하게 정리하여 수식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벽보도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수학적 논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논방 역시 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수학이 토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찬성팀 학생들이 반대측 학생들이 쓴 마지막 벽보를 읽어보면서 3라운드에 걸친 벽보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벽보 토론은 논쟁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청중학생들의 큰 관심도 끌었습니다. 이황과 기대승이 주고받은 편지를 주변 사람들이 돌려읽는 과정에서 조선 성리학이 발전한 것처럼 대자보를 쓴 학생들 이외에도 벽보를 읽는 청중들까지 함께 논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비용 편익 분석법을 배우면서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문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소설과 영화를 컴퓨터 게임과 비교 분석하고 수학을 활용하여 게임 사업의 비용 편익을 따져보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게임과 관련된 더욱 수준 높은 탐구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천 한국학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교과 기반 프로젝트를 운영해왔고 큰 성과도 이루었거든요. 메타버스 시대에 학생들의 창의적 탐구 활동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쟁과 문학은 고전 문학에서는 군담소설류,
현대문학에서는 전후문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게임을 하는 행위 그 자체를 전쟁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분석하는 활동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본 결과 군담 소설에 있는 상황이나 어떤 전쟁 같은 것들이 게임에 그대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초현실적인 부분이 더 잘 구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문학과 전쟁 영화를 게임 어딕션과 연관지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타당한 수학적 모형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수학적 사고력을 사회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편익 분석법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면 좋을 것입니다. 수학하고 토론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수학과 관련된 토론을 해보니까 아,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인문사의 계열에서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논증 능력이 이공계 계열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듯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수학적 해석과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년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8년의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천 한국고등학교는 정말 스승과 제자가 있는 학교의 모습, 그리고 꿈과 열정이 가득한 우리 에너지 넘치는 학생들의 모습, 그 다음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늘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그 많은 여사님들과 기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인천 한국고등학교가 대한민국의 명문고등학교가 되는데 크게 도움을 주신 인천대학교의 김평원 교수님께 아주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브 학교 인천 한국고등학교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명문고등학교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